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날을 택하셔서 복주시겠다고 하셔서 성수주의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하는 은혜와 하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날 은혜받기 위하여 이 전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도 마음을 함께 모아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신령한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이 많습니다. 호칭. 그만큼 인간관계가 다양하다는 뜻이죠. 호칭.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 그러면 아하 부부관계구나. 엄마 아 자식이로구나. 삼촌 매형 뭐 이런 호칭들, 이것은 가족 혹은 친척 관계에 사용되는 그런 호칭이죠. 선생님 뭐 선배님 뭐 사장님, 이게 뭐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진 호칭들이 있고요. 그러나 호칭 중에는 덕스럽지 못한 그런 호칭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건너가서 교수 생활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을 한데 자, 내용이 뭐냐면 한국으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들어갔는데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살던 이 교수님 뭐 내외는 뭐 큰 뭐 이렇게
영향이 없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 부모님의 고향 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 중에서도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 곤란을 겪었는데 특별히 호칭을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면은 어느 날 아버지 날이 됐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절하면서 아버지님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호칭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아버지님 이 아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버지님?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빠가 잘못 들었다 그랬더니 조금 전과 같이 고개를 푹 숙여서 절을 하면서 깍듯하게 그리고 사극에 나오는 대사를 읊듯이 말이죠. 아버지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쓰지 않는 아버지님이 뭐야 아버지님.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아이가 이상한 호칭을 이렇게 사용을 할까. 그런데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 중에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가 하면 또 선생님, 형님 뭐 이렇게 상대를 높여 부를 때에 호칭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버지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아버지님이라는 호칭은 없어. 한글에 그런 말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해줬지만은 이 아이는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그런데 4학년쯤 되면은 이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빠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또 한국에서는 님 그러면은 님은 존경하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런 님자를 붙이면서 존경하는 그런 호칭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빠를 너무 존경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님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성해서 이 아이가 아주 성인이 됐는데 지금도 아버지님, 아버지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더니 이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효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학대까지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어야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는다라든지 노년에 자식이나 손주 얼굴에도 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저금 통장을 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뭐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재산을 일찍 물려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불효자들에게는 그 어떤 재산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부모 대접을 받는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하지만은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이 늙어가는 부모는요. 부모 고유에 가진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노년 시절의 야곱, 이 야곱이 아주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은 무슨 저금 통장이나 뭐 부동산을 가지고 부모의 권위를 지킨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자식들하고 이 야곱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자식들에 비해서 뒤떨어진 처지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상사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고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권력, 재산 이걸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 노년에 자식들 앞에서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침상에서까지 그 창창한 젊은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영광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끝까지 존경과 효도를 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젊은 자식들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권위, 끝까지 지켜야 할 재산이 뭔가 이것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이 부모가 자식에게 나타내 주어야 할 권위는 예배 생활을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지켜야 할 권위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러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꿈같은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을 언제 들었어요? 지금 인생 말년, 아주 흰머리가 성성한 그런 말년에 듣게 됐어요. 이게 뭐 현실 같지 않죠. 아이, 꿈 같아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제 크게 출세해가지고 우리 지금 끼니도 이제 굶는 말이죠. 이런 어렵고 피폐한 그런 환경이 있는 우리를 다 초대한.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 지금 이 야곱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족만이 아닙니다. 소유를 다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이민이죠. 이민.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있던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성경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드릴 수도 있고요. 야,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이 됐을 때에 이런 특별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제 이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목적지 애굽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엘세바가 어떤 땅이냐? 그럼 이 부엘세바는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또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아무리 지금 가나안 땅이 기근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등지고 떠난다고 하는 게 이 야곱으로서는 참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려고 하는 애굽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큰 화를 당할 뻔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굽이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부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는 이것이 온당한 겁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자, 이런 점은 야곱의 아들들은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저 요셉만 하더라도 참 효자죠.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해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참 고생하는 아버님을 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효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일념만 있었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그곳에서 우리 자손들이 번창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그러니 뭐 야곱의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저 아 우리는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게 됐다 막 들떠 있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너무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들들이 그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점은 아주 잘 나가라는 곳이다. 아주 순조로운 때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제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괜찮다는 거죠.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과 그 가족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았던 아버지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소사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줄 아는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룩하면서 그래서 영권을 발휘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에서 신자로서 의연한 자세를 지키는 것이 이 노년의 부모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모범입니다. 오늘 47장,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그 제국의 황제, 그 바로 앞에 선 이 시골 노인 야곱이 말이죠,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나이가 100살하고도 130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지. 그리고 10절 마지막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에 도착한 이 야곱 일행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그 의연한 모습, 그 바로 앞에서 정말 비굴하지 않고 말이에요. 여유만 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 이 야곱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는데 거기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그뿐 아니라 대면을 끝내고 이제 다시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애굽의 왕이 뭐가 부족해? 모자란 게 뭐 있어요? 이 야곱같이 참 이게 지금 가난해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어려웠다며. 이 야곱이 바로 같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쥐고 있는 바로에게 무엇이 부족하길래 축복을 해줬냐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야곱은 가난을 피해서 지금 이민을 왔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얹혀 살려고 온 정말 무기력한 존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천하의 바로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만은 야곱은 당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을 뒤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유만만했어요. 비록 온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영권, 그 당당함, 부요함이 야곱에게 충만했기 까닭에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생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전수해 주는 것이 노년의 부모가 남겨줘야 할 유산이에요. 이것이 자 야곱이 그의 마지막 침상에서까지 그 자기 자녀 앞에서 발휘했던 아버지로서의 면모였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쭉 내려가서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 나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또 예언을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임종 때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렇게 당당했어요. 이렇게 의연했어요. 그냥 숨을 거두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이 야곱은 끝날 세상 숨을 거두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자손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남기고 말이죠. 이 본문을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라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면은 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침상에서까지
영적인 권위를 보여줬던 이 야곱. 마지막 침상에서 자식들을 불러놓고서 진짜 신앙의 아버지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자신의 체험들을 구구절절 담아가지고 유언으로 남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그저 뭐 뭉뚱거려서 한 게 아니라 뭐 유다, 뭐 예? 그리고 요셉, 뭐 베냐민, 뭐 이사갈, 뭐 자식들 다 일일이 일일이 부르면서 뭐 아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일러줬습니다. 이거는 어떤 권력자라고 해도 어떤 백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실로 값지고 특별한 유산이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가볍게 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뜨겁게 유언하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들이 끝까지 소유하고 자식에게 전해주어야 할 마지막 재산, 유산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아놓은 돈을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게 부모가 자식 앞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가진 것이 있는 부모만이 끝까지 자식으로부터 대접받고 효도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옛날 시어머니들이 끝까지 쥐고 있었다고 하는 뭐 광열쇠라든지 뭐 아직까지 부모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그런 예금 통장, 예금 계좌 뭐 이런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다 누린 불신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부모가 노년에 이르도록 권위와 존경과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젊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 편에서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특별한 것을 이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발의 부모가 청청한, 창창한 이런 자식들보다도 더 유리하고 우수하고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재산이 아니고요, 재력이 아니고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와 축복의 체험 가운데 살아온 영적인 노하우예요. 이 영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만큼은 자식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우세에 서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의 예배 생활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 축복생활의 비결을 전수해주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 노년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백발의 면류관, 이것을 자랑하시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노년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저 열려진 세계를 소개하는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의 효도와 존경을 받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김만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성으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바치고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채우시며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정성껏 주님을 송축하는 복된 역사를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제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아름답고 강건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더욱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도 이제 주지사가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정상화, 일상이 정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월 첫 주일, 7월 4일부터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약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제 소원하면서 우리 정성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7월 첫 주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회, 우리 캘리포니아 연회가 우리 지난 6월 17일부터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목회자 파송에 대한 문제, 또 교회 선교 문제, 교육 여러 가지 제반 연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작년처럼 올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줌으로 인터넷 화상회의로 연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505장 1절을 우리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